칫솔, 이거는 고양이 강아지용 칫솔. 사실은 사람께 훨씬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양이께 훨씬 큽니다. 귀엽죠? 칫솔이. 사람들이 애기용 칫솔이 더 좋다고 하는지 살짝 이해가 되는. 얘는 어쨌든 간에 끝이 자극적이진 않지만 단단해요. 이거 돌아가. 그리고 얘는 힘이 없어. 한번 만져볼게요. 근데 왜 이걸 샀냐면 이거는 한쪽 이빨을 이렇게 이걸 맞춰서 닦을 수 있는데 얘는 어디로 닿아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봤는데요. 이걸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. 그런데 힘들어.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아예 봐. 안쪽도 닦아야 돼. 그렇지. 그렇지. 아우 이뻐. 자,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. 장비야. 알아서 하겠는데 장미는? 절대로 협조를 안 할 것 같은 최고의 바나나. 벌써 소리가. 나쁘지 않지? 너 이 치약도 좋아하잖아. 나 아까 캔 엄청 많이 먹었어. 집사님은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게 맞습니다. 안쪽은 나중에 할까, 장비야? 어때? 좀 익숙해지면. 간질간질. 이거 귀여워. 응? 저한테 있으면 안 괜찮아요? 응. 봤잖아, 아까 우는 거. 응. 할 말이 없냐. 언니 놔주세요. 엘사 귀여워. 엘사 요걸 해볼까? 응? 엘사 이거 뭐야? 끊어. 아우 착해. 나름 장점은 있겠다. 방향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.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또 얘가 이렇게 씹으면. 근데 얘네 입에 넣기엔 이게 너무 크다. 작아야 돼, 더 짧아야 돼. 커요. 아닌가? 근데 큰가? 얘네 되게 헬샤. 엄마가 입술에 자꾸 이상한 걸 집어넣으면서 웃어. 아무래도 놀리는 거 같니? 붙잡혔다.